여기 옛날에 제가 많이 오던 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주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환영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러 보도를 보면 좀 걱정되시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범죄자들과의 싸움에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지적하시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모든 말씀하셔도 제가 어떻게든 그걸 반영하고 여당이나 정부에게 만족하지 못하시면 그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 여러분의 눈치만 보는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조국당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기간 동안 김준혁, 양문석, 박은정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청주, 서울, 제주 어디를 가더라도 이분들을 왜 그대로 놔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러분을 섬기려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정치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눈치를 볼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표정만 바뀌셔도 잠이 안 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섬기는 정치를 할 겁니다. 우리 다섯 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준혁이란 분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술자리에서 말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역사학자란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혁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관, 김준혁이 얘기하고 있는 여성 혐오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인 겁니다. 김준혁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그런 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읊어보겠습니다. 읊어봐도 될까요?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하면 사대주의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이걸 역사관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선택이 쉬워졌습니다.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도 좋은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냥 이 사람 물렀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만 이제 이 내용이 결국 총선을 좌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표하게 두실 겁니까? 안 돼요. 두실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사기 대출 걸리니까 집을 팔겠다. 그래서 대출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뭐 대단한 공사를 하나? 대단한 반성을 하나? 여러분,
자기 집을 팔아서 무슨 부르이웃돕기 하겠다는 겁니까? 방위성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을 팔아서 그걸로 자기 빚 갚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하다 걸렸다고 차 팔면 용서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거에 재미 들렸습니다. 그거 그대로 눈 감아주실 겁니까? 절대 그렇죠. 우리 청년들 어디 가서 11억 빌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참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70년을 자기가 살았지만 이렇게 나쁜 정부를 처음 봤다는 뉴트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정치한 5년이 정말 최악 아니었습니까? 그게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때로 돌아가실 겁니까? 제가 양문석 얘기했죠. 양문석 씨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금융을 조일 거라고. 금융을 조일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대출 못 받게 되고 기억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우리 대출을 못 받게 했었죠? 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뒷구멍으로 자기 대학생 딸한테 사업자 위조해서 11억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래놓고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때 그 문재인 정부의 대출 막는 정책, 그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랬습니까? 현금 부자들만, 대출 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혔습니까? 그 악몽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시렵니까? 아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참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며칠 전에 여의도 정치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4월 11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충청의 세종으로 옮겨서 정치를 개혁하고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무엇보다 충청권을 정치의 중심으로,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을 만들고 충청을 중심으로 한다는 약속들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이 아니라 4분의 1짜리였죠. 왜냐하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본 사무실, 진짜는 서울에 두고 충청에는 그 분점 같은 형식으로 허울 좋게 내려와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공무원들만 길에서 기름 쓰는 것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약속으로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약속으로 충청권에 국회가 완전히 내려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단지 그 세종시에 국회가 오는 것이다, 그 건물이 생기는 것이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도 이동하고 주위가 완전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충청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해줄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부 구성조차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 정말 모든 것을 방해했죠. 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저희가 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충청을 위한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충청이 발전합니다. 충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부가 2년 동안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든 바꿀 겁니다. 제가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정부에 있었던 거 바꾼 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CCA 외교하고 혼밥 외교하면서 중국은 큰 산이라고 얘기했던 게 어느 정부였습니까? 바로 이번에 총선에 참전하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외교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국익이 무너져버렸습니다. 한미관계가 파탄났습니다. 그걸 우리 정부가 단기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 해낸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원전을 태양광 뭐 이런 거 한답시고, 태양광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덮어버리다시피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되살리는 거 정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시 우리 원전 선진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화물노조 파업 이런 거 하면 우리 정부 그 예전부터는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비위 맞춰주고 타협하고 끝내왔습니다. 우리 정부 그렇게 했습니까? 맞아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맞아요. 원칙을 지키는 선례, 법을 지키자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건설 현장의 노조 폭행, 건설 현장의 노조 활동을 빙자한 폭행, 폭력, 건폭 막았습니다.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 추진력, 저는 저희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시 지금 새로 나오신 문재인 정부 시절로 되돌릴 겁니까? 아니요! 정말 되돌릴 겁니까? 아니요! 이번 선거가 그런 정책적인 문제만 끝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석이 그냥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헌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질서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입니다. 여기서 자유를 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허락하실 거예요? 안 돼요.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부정하실 거예요? 안 돼요. 저희는 그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범죄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냥 정책 대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범죄자들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량하게 법 지키면서 사는 우리들을 지배하려 합니까? 그걸 허용하실 거예요? 아니요. 청주에서 그걸 허용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김진모와 김동원과 서승우와 김수민과 함께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우리가 왜 저 범죄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 한 가지, 두 가지만 설명하시고 한 분, 두 분에 대해서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이번 절체절명의 승부에서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맨 앞에서 모든 화살을 맞으며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서 이길 겁니다. 안도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이라는 후보가 또 있습니다. 그 후보가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아들, 딸에게 수십억짜리 집 넘겨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요즘 청년들 다 갭투자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갭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들 중에. 도대체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부모 돈 받아서 청년이 갭투자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투자할 거면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왜 상식적이고 법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지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섬김, 공복으로서 여러분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그만둬야 한다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요청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국회를 가서 권력을 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허장을 줬다고 착각할 겁니다. 여기 있는 김진모나 김동원, 서승호, 김수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만 보고 정치할 겁니다. 저기는 다른 건 눈치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쪼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만 바라보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며칠 진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5년, 10년이 지나서 이때 정말 충청의 발전을 만든 결정적인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우리 청주시민이 실수했다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수개표가 병행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 저희를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완전하게 공정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선거관리 감시할 겁니다. 그러니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주위의 분들한테 무조건 투표장에 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주에 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에 살았고 이곳의 따뜻한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여기 있는 김진모, 서승우, 김동원, 김수민 같은 정말 청주를 위해서 몸을 불살리고 싶은 실력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청주 사람인 저도 김진모, 김동원, 서승우, 김수민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뛰겠습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부족한 게 있으시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시면, 우리 정부나 우리 저희 여당에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드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께 반응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반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서 계속
지적해도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응하지 않는 정치가 어떻게 민주 정치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께 더욱더 반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구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정말 정말 고마워서 몸을 불살라서 일할 겁니다. 저희 모두 약속합니다. 제가 오늘 충청에서 시작한 일정이 이제 아침 새벽에 시작했습니다.